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 폭타입니다. 오늘은요 5월 그 사람 나에게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택지는 네 가지고요. 제너럴이지만 마음에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자, 그 사람 나에게 어떻게 행동할까, 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집중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 사람 나에게 어떻게 행동할까, 또 바라는 것은 무엇일지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 사람은요 여기 보시면요 전차의 타로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황제의 타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좀 적극적으로 행동할 거예요. 뭐 적극적으로 행동할 거라는 건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뭐 SNS에 노래나 이미지를 사진을 바꾼다든가 뭐 그런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행동을 할 거라는 거고요. 바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좀 고분고분해지시길 바라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요. 마녀가요. 여기 스프를 끓이고 있어요. 여기 주문을 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자의식이 강하다. 자존심이 세다. 뭐 그런 걸 나타내요. 뭐 자존심이라기보다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좀 밀고 나가야 되고 뭐 그런 마음 있죠. 남녀관계에서 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바라시는 건 여기 보시면 황제가 있거든요. 왕자에 이렇게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만큼은 굉장히 멋있기를 바라고요. 리드하기를 바라고, 예, 이 연애를 자기 스타일대로 좀 끌어가고 싶으신 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역시 말탄 기사로 표현되고 있고요. 여자에게 먼저 꽃을 건네는 이런 사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행운의 타로, 완성의 타로,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타로가 나와줬고요. 또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품에 쏙 안고 있습니다. 두 분 사이는요, 인연이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 관계를 이어가시고요. 잘 만나셔야 돼요. 인연이기 때문에 잘 만나셔야 되는 두 분입니다. 지금 가벼운 밀당이라고 할까요? 감정의 싸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은 이렇게 소년이 컵을 들고 있어요. 소년이 느끼는 감정. 이 소년이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에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요.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예, 그건 조금 오바인 것 같은데, 예, 여러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막 가슴이 막 쿵당쿵당 뛰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 백조가 한 마리, 예, 한 쌍, 예, 물 위에서 논이고 있고요. 감정의 타로가 무지개처럼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분은 마음이 통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요 딱 그 케이스입니다.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자, 주의사항 여기 보시면요 반복을 상징하는 메비우스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황금의 동전인데 메비우스의 띠로 영원한 반복, 예, 이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이분은 여러분에게 이분 딴에는 적극적으로 무언가 마음을 표현하실 거고요. 그거를 여러분께서 지나친 밀당이나 좀 잘 알아주지 못한다면 이분은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반복. 딱히 여러분을 확 이끌어가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연애를 리드하고 싶어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해주셨을 때 그런 거고요. 여러분이 너무 무감각하시고 밀당을 계속하시고
이분의 행동에 반응을 해주시지 않으면 이분은 딱 거기까지예요. 한번 관심을 표현했다가 아닌가 보다 해서 또 물러났다가 또 관심을 표현했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또 물러났다가 계속 그걸 반복한다는 거죠. 이 어느 정도는 그에 맞는 이분의 감정 표현에 맞는 행동을 해 주셔야지 이분도 조금 더 움직이시고 이제 그럴 분이시네요. 요 타로만 봐서는요. 여러분이 밀당을 하시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눈치가 없을 수도 있으세요. 예. 요 정도 표현했으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이분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전차가 있고요. 말탄 기사. 그리고 꽃을 여자에게 이렇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감정이 넘쳐 흐르고요. 그리고요. 왕좌에 앉아있는 황제의 타로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무언가 행동을 할 텐데 여기 카레 타로예요. 너무 의심이 많으신가요, 여러분? 아니면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운명의 수레바퀴, 행운의 타로. 그리고요, 여자가 남자를 폭 품에 안고 있어요. 두 분 사이는 인연이에요. 그리고 만나셔야 돼요. 예, 나쁘지 않아요.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이 정도면요, 연애 점수는 90점이고요. 아마 2020년 이분을 만나시고 넘어가셔야지, 안 그러시면 이분을 만나는 그 인연에서 못 만나고 다 비껴 지나간다. 그러면요, 이게 꼬인다고 하죠. 예, 스텝이 꼬인다. 예. 아마 앞으로의 연애에도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으세요. 나중에라도 또 이분이 다가왔을 때 또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고요. 너무 칼, 예. 여기 보시면 칼을 들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왕이고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그분이 행동을 표현하시고 예. 연애의 시작을 원하는 만큼 한번 따라가 보시는 거 전 추천드립니다. 여기 예. 밤하늘에 별이 떴어요. 예. 스타 기회와 희망. 분명히 여러분은 예. 이분이 마음을 표현해 올 것이고요. 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연애의 시작이라도 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인연이에요, 두 분은. 자, 내 사랑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아, 자신감이 최상의 묘약이다. 아, 여러분 좀 자신감이 없으신가요? 자, 자신감이 최상의 묘약이다. 자, 무너지는 탑이 나와줬습니다. 이 연애요, 자칫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 자신감을 가져주시고요. 괜찮아요. 이분이 예, 감정을 표현해 오셨다면요. 예, 쫄지 마세요. 예, 너무 이것저것 그래서 따지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시는 거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최상의 묘약이에요. 자, 여러분의 연애를 인연을 응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자, 두 번째 선택지예요. 자, 그 사람 나에게 어떻게 행동해 올까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조금 부정적인 타로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요, 아시죠?
타로는요, 부정적인 타로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예, 나쁜 일이 벌어진다, 좋지 않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자, 미리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고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타로이니까요. 여기 무너지는 탑이 있고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 자, 그리고요. 여기 또 무너지는 탑이 결론에 나와줬습니다. 앨리스는 울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이분은요. 이 연애가 잘 안 될 거라는 거. 여러분이, 예, 여러분과의 그 사이가 잘 발전되지 않을 거라고 지레, 예, 겁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요. 자, 그런 선택을, 그런 결정을 이미 내렸네요. 여러분과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무너지는 탑, 예, 쉽지 않고 마음에, 예, 많이 남는, 예, 그런 아픔이 될 거라고, 예, 지대 겁을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결정도 내렸어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에게 감정 표현이나, 예, 뭐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진 않을 거고요. 하지만 여기 지팡이 타로 보이시나요? 이런 지팡이는요, 새로운 출발과, 예, 또 관계의 발전까지 암시하는 타로입니다. 제가 관계 발전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이미 그렇게 이분은 결정을 내렸고 마음을 먹었다, 판단을 내렸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을 좀 맴돌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딱히 감정 표현을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짝남이나 썸남, 뭐 재회나, 예, 이상하게 저 사람이, 예, 내 옆에 있으면서, 예, 툴툴거리기나 하고 그리고 뚱한 표정이나 짓고 있고, 예, 분위기가요, 뭐 이렇게 좋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타로가 딱 맞는 겁니다. 지금, 예, 그 사람 행동과 속마음은 정반대라는 거죠. 여러분과 잘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여기 보시면요. 자, 지팡이를 또 들고 있죠. 새로운 희망. 예, 해바라기라고 할까요? 또 여기 행운의 타로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창문에요, 펜타클, 행운의 동전, 황금의 동전이 이렇게 쭉 그려 매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뭐 짝남이나 썸남이시라면 여러분만큼이나 그 상대방 이성도 여러분과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자, 앨리스도 울고 있고요. 이분도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라는 거죠. 이 관계를 쉽게 발전시켜서는, 예, 서로에게 상처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변을 맴돌 거예요. 그리고요,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좋아하지만, 예, 좋아할 수 없는, 예,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분도 여러분에게 짜증이나 내고 막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이분이 바라는 게 뭐냐? 예, 여기 보시면요, 자신은 칼에 찔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해석을 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적극적인 걸 넘어서 불꽃 같은 사랑, 불 같은 사랑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과에 어떻게 될지, 뭐 잘 될지 안 될지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여러분과 과감하게 불 같은 사랑, 예, 뜨거운 사랑을 나눠보길 바라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분은요, 여러분과의 사이에 이게 큰 벽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벽이 뭐든 일단은 뭐 앞뒤 볼 거 없이 예,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발전시키고 아주 불같은 사랑을 하기를 자 이분은 예, 바라고 있지만 애써 그런 감정을 예, 숨기고 있네요. 좋습니다. 여기서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처음부터 시작하되 당신의 방식으로 이끌도록. 처음부터 시작하되 당신의 방식으로 이끌도록. 예. 자, 여왕의 타로예요. 여왕의 타로입니다. 여왕의 타로. 예. 이분, 예, 이분의 마음을 한번 받아줘 보세요. 처음부터 시작하되 당신의 방식으로 이끌도록. 앨리스가 울고 있죠? 울지 마세요. 울지 마시고요.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저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는 가봐야 하는 거지. 예. 아직 펼쳐지지도 않는 그 일을 여러분의 연애를 지레 겁먹고 예, 멈추지 말라는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의 방식대로 한번 이끌어 보세요. 적극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예, 무언가 벽이 있어요. 자, 그거를 예, 여러분 스스로가 예, 좀 깨트려 주셔야겠네요. 예. 어쨌든 예, 추천드립니다. 예. 열정적인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자 응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 복타. 자, 그 사람 나에게 어떻게 행동할까? 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 사람은요, 일단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기 태양의 타로가, 여기 태양의 타로가 나와줬네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나올 거고요. 여러분에게 감정 표현을 할 거예요. 태양의 타로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에서 물이 솟아올라요.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새가 이렇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타로에서 새는 예,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진다는 걸 예, 암시하고 있고요. 여기 달의 타로 있고요. 그리고요. 여왕이 예, 감정을 상징하는 또 컵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기 극과 극 타로에서 극과 극은요.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극과 극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태양과 달이에요. 태양과 달이 같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감정 표현이 강력하고 여러분에게 빨리 막 서둘러요. 그렇게 하는 만큼 예, 달이죠. 금사빠일 가능성이 예,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고요. 무너지는 탑, 그리고요, 인상을 찌푸린 커다란 얼굴에 사내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금사빠일 거예요. 여왕이 컵을 들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은 마음을 열 겁니다. 그분한테. 하지만 그 순간이 이분의 마음이 닫히는 그런 순간이 될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여기 무너지는 탑과 예, 무너지는 탑이 있죠. 여러분은요. 고민 끝에 그분한테 마음을 연 거예요. 근데요. 참 열자마자 그분은 다쳐요. 이런 스타일 사랑의 수집가라고 할까요? 예, 진지한 사랑보다는 예, 그런 거 있죠. 이성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순간
정말 정말 예, 좋아하던 그 사람인데도요 마음이 식어요. 참 희한하죠. 금사빠라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예, 이분들이 원하는 건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까지예요. 뭐 관계 발전은 그렇게 크게 예,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무너지는 답이 나와줬고요. 결론의 자리에는 거꾸로 매달린 사내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그게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요. 남자가요. 채찍을 들고 있고요. 여자를 완전히 굴복시켰어요. 굴복이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야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마음이 좀 음흉하네요. 여러분이 자신의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기를. 그리고 예, 여기 보시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잘 맞춰주겠지만 예, 여러분이 마음을 그 여는 순간 예,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서 예, 그거 아시죠? 예, 너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딱 그 얘기를 듣기 좋게 행동하는 자 이분이세요. 너 처음엔 이러지 않았잖아. 왜 그래? 뭐 그죠? 진짜 잘해줄 것처럼 막 하다가 막상 사귀게 되고 좀 관계가 발전되면 오히려 거꾸로 바라는 것만 많아지고 자기가 받기만을 원하는 자 그런 분이시네요. 제가 예,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도요 태양의 타로가 있어요. 예, 그 얘기는요 이분 성향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향이어서 그렇지 여러분은 좋아하는 마음은 굉장히 커요. 요런 분들은요 예, 관계를 빨리 가져가지 마세요. 빨리 사랑하고 빨리 연애하고 뭐 미래를 약속하고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천천히 뜨거워지는 저야 좋은 연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예, 제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져가시면요 빨리 뜨거워진 만큼 빨리 식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자, 여러분께서 좀 속도 조절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굉장히 어렵게 마음을 열었는데 이분이 아 좀 너무 이기적이긴 하네요. 예, 괜찮아요. 연애에 속도 조절만 해주시면 태양이기 때문에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분이 굉장히 잘해주실 거예요. 그런 거 오래 가져가시고요. 좀 즐겨보세요. 예, 잘해주는 거. 자, 그리고 예, 지팡이 타로예요. 예. 태양과 지팡이. 예. 이분도 예, 여러분들과 좀 오랫동안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냥 연애의 성향이 너무 급하게 끌어가시면 예,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 관계가 그만큼 또 빨리 예,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예, 속도 조절만 해주시면 예, 태양이니까 나쁘지 않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달콤할 것이다. 아, 달콤할 것이다. 아, 좋네요. 자, 나쁘지 않아요. 달콤할 것이다. 예, 여러분. 예, 너무 빨리 뜨거워지지만 않으면 예,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역시 여왕의 타로입니다. 속도 조절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고요. 자, 방패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여자가 가진 힘. 적극적으로 주도해 가시고요. 그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속도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시면은 여러분은 절대 상처받지 않고요. 그리고
금사빠인 이분의 기질을 역으로 잘 이용해서 좋은 연애를 하실 수 있다. 저는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복종의 타로 너무 자 이분한테 맞춰주지 마세요. 달콤할 것이다. 너무 빨리 진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속도대로 진행하시기를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그런 조언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 사람 나에게 어떻게 행동할까요? 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기 죽음의 타로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칼에요. 눈에 가려져 있고요. 칼에 이렇게 속박당이 있어요. 자 이런 좀 부정적인 타로가 나와줬다고 해서요. 뜻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이게 죽음이 상징하는 것 그리고요. 말에서 내려선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예, 이분은요 아버지의 타로예요. 아버지 인자하고 마음이 넓고 여러분은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요 좀 답답해요. 사람이 답답하고요 하나밖에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앞곽 뒷곽이라고 하죠. 예. 잘 몰라요. 연애를 잘 몰라요. 여자 마음을 잘 몰라요. 예. 이분은요 여러분에게 들이댈 거예요. 들이대고요 황제 그리고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이렇게 지팡이 하나 예. 황제이고 지팡이이기 때문에 마음은 표현할 겁니다. 하지만요 잘 몰라요. 예,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오시면요 남자가요 여자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분은 어떻게 해야 여자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행동이고 어떻게 해야 이성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걸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연애의 A부터 Z까지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연애 신생아예요. 연애 신생아. 예. 자,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기 천사. 여러분은 천사예요. 하지만 판단입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아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사귀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세요. 그런 판단을 예, 내릴 수 있지만 예, 여러분은 또 천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니까 괜찮아요. 예, 이분의 성품이라든지 예, 믿고 갈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돼요. 예, 이분이 바라는 건요.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만 와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요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요 감정 표현만 막 하고 있고요. 저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타이밍이 계속 엇갈리고요. 어쩜 이렇게 여자 마음을 모르고 이성의 마음을 모르는지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 신생아인 이분을 하나하나 가리키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몫이고요. 답답해서 아주 그냥 마음이 터질 것 같으실 거예요. 막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으실 거예요. 자, 왜 가슴이 터질 것 같냐? 노력은 하거든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 잘 따라는 와 주실 거예요. 하지만요,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예. 자, 그렇잖아요. 화성 남자, 뭐 목성 여자, 뭐 그런 것처럼 남자 여자만 몰라요, 여자 남자만 몰라요, 다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고집인지 자기 말에 묵묵히 여자가 따라와 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거를 아 답답하다,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서 이 행동은 이래서 안 되고 저 행동은 저래서 안 된다는 걸 좀 지도와 편달이 예, 필요한 이분입니다. 여기 제가 이 황금의 타로는 제가
해석을 좀 마지막까지 아끼고 있는데요. 황금이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표정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자, 이 타로를요 긍정적으로 좀 보진 않고 있는데, 원래 키워드는요 뭐 시장이고 예, 황금이 있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인데, 저는 이상하게 요 타로도 좀 부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실망이 많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망이 많다. 이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행동을 딱 해주지 않을 거고요. 뭐 모르니까. 몰라요, 아예.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걸 아예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 답답을 뛰어넘어서 고집. 고집을 뛰어넘어서 도대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요. 예. 못 알아듣는 걸 뛰어넘어서, 예.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예, 이성이, 예,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거기에 대해서도요, 잘 감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죽음의 타로 있고, 칼에, 이렇게 눈이 가려졌고, 속박당하고 있어요. 요 두 장의 타로가 결코,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는 건요. 이분은, 자,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면 노력은 엄청나게 하실 거예요. 예. 아, 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그만큼 자신이 좀 잘 모른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많이. 예, A부터 Z까지. 연애 신생아인 이분. 어쩜 이렇게 모를 수 있죠? 여러분이 좀 답답하시더라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관계를 발전시키시기를 저는요, 조언의 말씀 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당신이 원리원이 아니라는 것이 신경에 거슬린다. 당신이 원리원이 아니라는 것이 신경에 거슬린다. 아, 잠시만요. 한 장의 타로를 추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사랑의 타로예요. 사랑의 타로. 예. 여러분, 이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리원이 아니라는 것이 신경에 거슬리실 거예요. 그건요, 이분들의 행동 때문에 그런 건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랑의 타로 나와줬거든요. 결론이 굉장히 좋아요. 사랑입니다. 잘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요, 몰라서 하는 행동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예, 이 사랑의 타로, 이 타로를 놓치지 마시고요. 잘 좀 가르쳐 가면서, 예, 연애 신생아를 한번 키워보신다는 마음으로, 예, 조금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이 연애를 이어가신다면 분명히, 예, 사랑입니다.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합니다. 폭탄.